안녕하세요, 북클럽입니다.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버락 오바마가 쓴 약속의 땅, A Promised Land입니다.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인데요. 제가 참 좋아했던 미국 대통령이라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. 이 책은 오바마가 직접 쓴 책이고요.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어떤 그런 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된 책입니다.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, 그래서 이 책에 사진들이 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버락 오바마는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. 되게 어렸을 때는 마약도 하고 막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. 그냥 마냥 엘리트 코스만을 밟았던 사람은 아닌데,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또 변호사가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. 자, 보면은요, 여기는 외조 부모의 사진인데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인데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가 되게 미남미녀세요. 그리고 어머니, 그리고 버락 오바마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. 케냐에 갔을 때 사진인가? 아, 아니고, 연방 상원 의원 선거운동 초기에 일리노이즈 갔을 때 사진이고요. 연설을 정말 잘하는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죠, 그쵸? 그리고 미셸과 오바마. 다음에 딸이 지켜보는 모습,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모습. 되게 케냐 사람들이 엄청난 호응을 해줬었죠. 그리고 선거운동하는 모습, 오하이오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, 그리고 보좌진들 모습, 링컨 앞에서 찍은 사진, 가족들 모습. 여기는 미셸의 어머니입니다, 이분은. 그리고 선서하는 모습.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사진이 나오는데요. 일하는 모습. 부부의 모습. 강아지 키우는 모습.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가면서 딸도 데리고 갔더라고요. 그런 모습들. 그다음에 G8 회의하는 모습.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병했을 때 모습. 그다음에 중국 후진타오 수석과 함께 찍은 사진. 그다음에 영국 여왕님 사진. 딸과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, 조 바이든이랑 같이 일했던 모습,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 습격하는 장면이라고 하네요, 이거는.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까봐 자세히 읽어봤는데,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, 그 다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진 않았더라고요. 외국인 악센트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, 좀 유머가 부족했다, 이런 유머가 없고 좀 고지식하다, 그렇지만 자기가 존경했다 뭐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뭐 그런 여정을 쭉 담아놨는데, 우리나라에 대한 존재감은 역시 굉장히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냥 외모가 멋있고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대통령이었지,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다지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나 그런 건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책 분들은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길다는 거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